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 안녕하세요, 잠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NC백화점 킴스클럽에서 구입한 사조 대림선 사골을 직접 고아 만든 왕갈비탕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550g짜리고요. 냉동 제품인데 해동해서 됐고요. 6,000원인데 30%에서 4,200원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희 동네 그 갈비탕 그 찾게 되면은 그 뭐 마구로 갈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양이 푸짐한데 그거에 비해서 뭐 별로일 것 같긴 한데요. 자, 하여튼 뭐 강불에서 데워 드시고요. 죽게 하시고 해동 재냉동 하지 마시고 되어 있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냉동 보관했다가 드시는 거고, 소갈비가 미국산이 20%고요. 무 10%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영양 성분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는 제품인데, 자, 위만 한번 뜯어 볼까요? 자, 우리 형사랑 저녁으로 해서 먹을 예정이고요. 뭐 단호박이랑 이렇게 갈비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당면도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냄비에다 넣고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끓여 갖고 왔는데요. 자, 요런 갈비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뭐 이렇게 그 완전 고급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보통 적당한 정도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고급 부위의 갈비는 아닌 듯한 느낌 들기도 하고요. 당면 정도 들어가 있고, 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사골 국물이 되는데 맑은 뭐 국물 느낌이고요. 국물은 그냥 뭐 좀 맑은 느낌이고, 그냥 뭐 살짝 간간한 정도 느낌인데, 자, 저 고기 하나는 제가 먹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연서가 밥이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지요. 당면이랑 같이 나온다. 연서도 당면 좋아해? 당면 싫어해? 자, 연서 거기 건져 놓을게. 그래야 빨리 식으니까. 아, 여따나 그냥. 물에 넣으면 뜨겁잖아. 빨리 식게. 아, 형 여따가. 여따가? 알았어. 근데 삼촌이 헷갈려서 다 먹어버릴까 봐. 자, 세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뜨겁다. 뜨거워도 또 뜨거울 때 먹는 게 또 제맛이죠. 갈비 느낌은 그 예식장 같은 데 가시면 그냥 싹 부서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저번에 그 마구리 고랑 마구리 갈비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가성비 싸시면 동네에서 그 7,000원짜리가 훨씬 뭐 고기 양도 한 2배 이상,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부드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정도. 물론 뭐 냉동으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밥껴서 먹자.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뭐 그냥 집에서 갈비탕 비슷한 느낌 맛보실 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기대보다는 뭐 조금 별로인 느낌이 있긴 하네요. 독특하게 단호박인가? 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호박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독특한 느낌의 야채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러면서도 갈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맛 어때요? 엄지손가락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연서 데리고 저기 한번 그 저번에 할머니 집에서 먹던 큰 왕갈비 그거 좋지? 그거 먹고 싶으면 얘기해. 한편 오토바이 타고 와서 가서 사갖고 올게. 집에서 이것만 먹을게. 어? 이것만 먹을게. 어디서? 집에서. 여기서? 아, 집에. 어느 집에서? 아니, 우리 집. 집에서 그거 먹어 맨날? 네. 그럼. 빵 먹어야겠다. 뭐 가끔 그냥 집에서 그냥 갈비 한번 흉내내서 드시고 보실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두 명이서 먹기에는 고기 양도 좀 그렇고, 네, 뭐 살짝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시고요. 동네 그 뭐야
갈비탕집 그런 데서 사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즘 하도 물가들이 올라서 우리 동네 거기도 올랐겠다. 7,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로. 자, 이거는 갈배보로 먹기. 아, 뭐야? 아, 지사한 놈 같으니라고. 아유, 야무지게 드셔. 하모니카 불듯이. 책 읽기 한 페이지씩 늘리면은 매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사줄게. 응? 책 읽기 세 페이지로 소리 재밌게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사줄게. 그리고 이번 주에 연어회 한 번 또 먹고 어때? 다 손 추마주는 거야. 약속할 때는 쉽지. 어? 약속하는 건 쉬운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짜증 나지 그게. 어? 자, 그런 제품 기회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먹어 힌질 한 번이니까 이거 먹어 힌질 한 번. 아니야 먹어. 아, 이거 치사한 것 같은데. 야, 근데 왜 삼촌이 그걸 먹는데 현질이 한 번이냐? 먹으니까. 네 마음대로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면서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야만인처럼 먹는구나.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